망원동 맛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총 13곳으로 줄 서서 먹는 맛집부터 빵집, 카페, 젤라또집까지 탈탈탈 털어서 소개시켜 드려요. 첫 번째는 네이버 지도 등록된 지 얼마 안 된 곳으로 아는 분들만 아는 찐맛집, 바로 줄 서서 먹는 중국집 강동원입니다. 이름이 참 멋지죠? 이곳의 시그니처는 11,000원 흑후추 돈육덮밥, 25,000원 탕수육, 12,000원 고기짬뽕.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흑후추 덮밥이라니 좀 생소하죠? 겉보기에는 짜장밥 같기도 한데 돼지고기와 함께 불향이 가득한 덮밥이에요. 고기랑 야채가 진짜 많이 나. 밥보다. 밥을 찾기가 어려워. 약간 데리야끼? 약간 요런 맛도 나면서 매콤한 맛도 올라오고 맛있다. 그리고 불향, 불향까지 착 올라온다. 와, 미쳤어. 고기는 잡내가 없고 후추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끝에는 살짝 매콤한? 근데 첫맛은 좀 달달해. 되게 고급진 중식당에서 먹는 느낌이고 뭔가 맛이 따끔해. 그 다음은 고기짬뽕으로 불향이 일단 입맛을 확 사로잡아요. 해물의 시원함보다는 고기가 듬뿍 들어있다 보니 매콤하면서도 진한 국물 맛이에요. 뭔가 빨갛지가 않아 국물이. 불향이 장난 아니다. 그리고 그 고기 육수가 엄청 진한 맛이 딱 올라오네. 와, 맛있는데? 와, 면도 쫄깃쫄깃. 고기도 특이해. 이건 구운 다음에 하시는 것 같아요. 와, 맛있어. 조금 아쉬운 점은 고기 베이스다 보니 마지막에 살짝 느끼했어요. 그때는 바로 양배추 피클 한입 하면 끝! 두 번째는 베트남 음식점 포스덤입니다. 푸드트럭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음식점으로 운영 중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망원동 주민들께 어느 정도 인정받은 곳이겠죠? 이곳의 시그니처는 바로 토마토 해산물 쌀국수. 토마토 파스타 느낌을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안에 통통한 홍합도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새콤하면서도 얼큰함이 느껴지는 맛. 해산물 토마토라니 너무 신기한데? 일단 냄새를 한번. 새콤새콤한 냄새. 되게 엄청 새콤하지가 않고 토마토 맛이 막 엄청 강하지 않아서 부담스러운 맛이 아니다. 되게 괜찮은데? 면은 좀 얇은 편이다. 면이 얇아서 소스가 잘 배어있고 되게 은은한 토마토 맛에 살짝 불향도 있는 듯한? 나는 그 파스타의 새콤한 그런 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다른 맛이야. 근데 조금 아쉬운 건 건더기를 같이 먹을 게 없어. 면만 이렇게 있어서 조금 아쉽다. 국물만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해장용으로 딱이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1인 1주문 시 면 리필도 무료. 든든하게 배채울 수 있었어요. 기본 쌀국수는 깔끔한 육수에 고기가 야들야들하니 정말 부드러웠어요. 다만 어디에서도 맛볼 수 있는 맛? 고수는 기본으로 안 나오고 1,000원 추가해야 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는 기본인 포섬 칼국수. 엄청 깊진 않고 딱 얇고 깊음의 딱 중간 정도? 면이 조금 얇아가지고 부드러워. 먹기가 편해.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 근데 입에서 녹아. 고수는 너무 뒤늦게 올라와. 진짜 국물이 둘 다 너무 맛있다. 세 번째는 망원동 줄 서서 먹는 빵집으로 금요일 토요일 딱 2일만 영업하는 투썸점입니다. 11시부터 대기표를 주고 12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해요. 현장 대기는 2시 30분부터 구입 가능. 이곳의 시그니처는 바로 쌀 베이글. 기다리면서 못 살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딱 두 개 남아있어서 바로 구매했어요. 6,500원 카라멜 플랑 쌀 베이글은 너무 달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심지어 쌀 베이글은 쫀득쫀득. 지금 베이글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딱 금토 이틀만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금요일날 방문했는데도 줄이 엄청 길었어요.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이게 바로 쌀 베이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인기가 많고 다행히도 둘 다 딱 마지막으로 집어왔습니다. 저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딱 하나하나 사올 수 있었어요. 밀가루를 하나도 안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해요. 일단 되게 뭔가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겉에서부터 크림이 엄청 들어있어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맛있는데? 이 카라멜은 새로 뉴 메뉴예요. 그래서 후기가 별로 없었는데 카라멜 맛이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카라멜 맛 하면은 살짝 느끼하거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느끼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빵이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이 씹혀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소한 느낌? 와 이거 진짜 또 생각날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못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 얘 커피크림이 확 맛이 올라온다. 이거는 약간 특이하진 않은 것 같아요. 특이한 것보다는 그 커피크림이 살짝 올라오면서 쫀득한 빵이랑 쫙 어우러지는 게 맛있어 맛있어. 이거 안에 얘도 견과류들이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견과류가 있어서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빵이 쫀득한 맛도 있고 아 진짜 맛있다 여기. 근데 와 진짜 저는 여기 다음에 또 줄 서서 먹을 것 같아요. 베이글 이거 진짜 이 두 개가 안에 들어있는 게 되게 달라요. 이 노란색 부분이 이거는 되게 폭신폭신한 그런 입맛이었고 아까 다른 거는 살짝 딱딱한 이런 느낌이어서 두 개 맛이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 그 다음에 여기 쌀 베이글 이외에도 또 유명한 게 바로 이거 맘모스예요. 맘모스도 종류가 되게 많고 막 뿌링클? 이런 맛도 있어서 되게 특이했어요. 근데 얘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고른 흑임자 얘도 마지막으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분이 사실 이걸 살 생각이 없었는데 앞에 분이 이걸 3개를 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딱 집어갖고 왔거든요. 크기는 큰 편이고 대신 가격은 조금 얘는 나가요. 7,000원? 와. 와 여긴 진짜 크림이 미쳤다 미쳤어. 그 크림이 그 맛을 따라한 그 약간 그 뭐라 그랬지? 흑임자를 살짝만 첨가한 그런 맛이 아니고요. 진짜 꼬득한 그런 흑임자 있죠? 그런 맛이에요. 와. 와 진짜 진짜 미쳤어. 그리고 팥까지도 같이 들어있어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택배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좋은 게 위에 흑임자가 살짝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물 때부터 흑임자가 살짝 들어오면서 딱 깨물면 그 안에 있는 진한 흑임자 있죠? 그게 싹 들어오는 게 진짜 미쳤어요. 진짜 투썸즈업 쌍 따봉! 네 번째는 크림빵이 유명한 어글리 베이커리입니다. 줄 서서 먹는 곳으로 유명한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바로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었어요. 빵 종류 보이시나요? 워낙 다양하다 보니 어떤 걸 구매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아쉽지만 몇몇 개는 품절. 그림으로 단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제가 선택한 것은 3,800원 얼그레이 크림빵. 제가 평일인 오늘 오후쯤에 갔다 왔더니 조금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갔을 때는 줄 서서 먹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게 바로 크림빵이랑 맘몬스가 있어요. 저는 가장 인기가 있는 얼그레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크기는 큰 편이에요. 그쵸?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지금 크림 보이시나요? 빵은 진짜 얇아요. 빵은 지금 엄청 얇고 안에 크림은 완전 한가득 들어있어요. 와 미쳤다. 이게 얼그레이 맛이지 막 진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은은하게 확 알싸한 그 얼그레이 향 있잖아요. 그게 쫙 올라오는데 크림이 진짜 부드러워요. 약간 쫀쫀한 느낌보다는 입에서 사르르 이렇게 녹는 그런 크림? 그렇게 알싸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덜 느끼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빵이 진짜 얇아서 뭐 쫀득쫀득? 이런 것도 거의 안 느껴지고 거의 이제 맛으로는 거의 크림 맛만 쫙 느껴지는? 약간 그런? 와 이거는 말차거든요? 말차 맘모스인데 이거 보이시나요? 와 녹차가 장난 아니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먹어야 돼? 말차 맛이 진짜 진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뚜루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느낌 딱. 맛있다. 이게 더 맛있다. 맘모스가. 그 빵의 쫀득함이랑 팥의 달달함이랑 그 다음에 말자가 진짜 진하고 푸덕한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이 쫙 올라오니까 맛있다. 달달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신 얘는 가격이 좀 비쌌어요. 6,700원? 6,800원. 근데 내용물이 실하니까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맛있습니다. 이게 더 맘모스 추천. 다섯 번째는 망원동 가면 사오는 떡, 경기떡집입니다. 다섯 번 이상 구입한 곳이에요. 경기떡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기본 2,200원, 쑥 2,500원, 이티떡. 두 가지 맛을 사가지고 왔어요. 늦은 시간에 가면 대부분 품절이에요. 선물도 많이 하시고 상견례, 답례품 등 특별한 날에도 많이 구입하시는 곳이에요. 경기떡집에서 이티떡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티떡은 콩국물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닌 이렇게 겉에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흰 쑥 흑임자가 이렇게 있고 흰은 2,200원, 쑥은 2,500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있어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떡집이거든요. 이게 어르신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위에 겉에 있는 게 그렇게 달지 않아요. 되게 고소한 느낌? 안에 있는 떡은 쫄깃쫄깃한 느낌. 맛있다, 맛있다. 떡은 맛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사가지고 오거든요. 이게 좋은 게 낱개로도 팔아요. 가져오기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편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좋은 게 막 엄청나게 으스러지지가 않아요. 막 으스러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돼요. 떡도 먹어볼게요. 쑥은 300원 비쌌어요. 쑥 맛이 엄청 강하지는 않죠. 강하지는 않고 되게 끝에가 씁쓸한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어요. 은은하게 올라오는? 진짜 맛있어. 한번 망원동에 오면 한번 포장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만두란입니다. 매장은 좁은 편이고 포장해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바로 훈툰탕을 맛보기 위해서였어요. 샤오롱바오, 동파육 등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어요. 식전에 해바라기 씨도 맛볼 수 있어요. 훈툰탕이 뭔지 궁금하시죠? 훈툰탕은 만둣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육수가 조개로 해서 시원칼칼한 맛이에요. 뒷맛도 깔끔하고 개운한 맛. 심지어 만두피도 얇고 한 입에 먹을 수 있다 보니 좋았어요. 바지락탕 그런 느낌이다. 엄청 시원해. 고추까지 들어가서 칼칼한 느낌. 되게 부드럽다 얘는 피가. 얼큰하다 보니 해장하기에도 좋고 혼밥하기에도 딱이지 않을까 싶어요. 샤오롱바오 크기도 큼지막하고 육즙 보이시나요? 육즙이랑 한 번에 먹어야 맛있는 거 아시죠? 개인적으로 한 입 해보니 샤오롱바오는 피가 조금 두껍고 잡내가 살짝 나서 아쉬웠어요. 일곱 번째는 줄 서서 먹는 부대찌개 맛집 의정부 부대찌개입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항상 대기가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끓으면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뚜껑을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뚜껑을 마음대로 열지 말기. 소세지, 떡, 당면, 두부 등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일단 라면 사리를 추가 안 하시는 것을 추천. 당면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거든요. 국물은 적당히 짭조름하니 칼칼해요. 바로 밥 한 공기 뚝딱 가능. 밥도 부족하면 무료로 더 주세요. 이 부대찌개만 있으면 다른 반찬 다 필요 없어요. 따뜻한 국물이 생각난다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특히 비오는 날 추천. 여덟 번째는 망원역 홍대입구역 사이에 있는 영동감자탕입니다. 대기가 있는 곳으로 평일에도 웨이팅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임영웅 씨도 왔다 가신 거 있죠? 2인분 기준 소짜는 29,000원이고 매운맛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주문한 것은 약간 매운맛. 점심시간에 가면 밥까지 포함이에요. 이곳 감자탕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특별해요. 국물 탁한 거 보이시죠? 그 이유는 바로 콩과 들깨가루가 들어있어서 크리미하면서 고소하다는 사실. 약간 매운맛을 시켰는데 끝에가 진짜 싹 맵다. 신라면 정도 맵기가 되는 것 같아. 와, 다른 거는 약간 맑고 그냥 매콤한 맛만 있다면 여기는 살짝 찐득하니 약간 그런 매콤함? 오, 고기 분리가 잘 돼. 고기가 되게 부드럽다. 안에 들어있는 수제비도 별미예요. 고기도 부들부들. 다만 둘이 먹기에 고기 향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색적인 고소한 감자탕 한번 드셔보세요. 아홉 번째는 줄 서서 먹는 순댓국밥집 순댈번지입니다. 11시 45분에 오픈인데 항상 그 전부터 대기가 있는 곳이에요. 혼자 갈 경우 다른 분과 합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순댓국이 정말 팔팔 끓여져서 나오고 깻잎이 정말 가득 들어있어서 나오자마자 깻잎향이 가득했어요. 아니 보니까 깻잎향이 확 올라와요. 약간 빨간 국물이긴 한데 너무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지금 고기향이 되게 많고 순대를 직접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순대가 되게 크고 역시 다르게 생겼어요. 그냥 일반 우리가 먹는 떡볶이집의 순대랑 또 있나? 순대가 맛있다.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쫀득쫀득한 약간 그런 순대. 고소해요. 마늘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마늘 향이 가득 나가지고 겉절이가 맛있다. 김치만으로도 소주 안주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오늘은 진로를 짠. 10번째 추천해드리고 싶은 카페는 락데스피릿입니다. 워낙 매장이 작은 편이다 보니 갈 때마다 대기가 있는 곳이에요. 벌써 세 번째 방문. 내부 분위기 완전 감성적. 이곳의 유명한 것은 6,000원 비엔나 바닐라. 위에 크림 보이시나요? 고소한 커피 위에 부드러운 크림이 한가득 있어요. 크림이 많이 달지도 않아서 진한 커피와 함께 후루룩 넘어가요. 락데는 고소한 라떼로 맛있었습니다. 11번째는 커넥츠 커피입니다. 넓은 편이다 보니 여유롭게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바리스타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도 볼 수 있었어요. 테이크아웃 시 1,000원 할인. 가격도 다른 곳에 비해 적당한 편. 5,000원 커넥츠 커피가 시그니처인데 꾸덕한 크림 보이시나요? 달콤한 크림과 함께 고소한 커피가 들어오니 뒷맛이 깔끔해서 좋았어요. 12번째는 무려 리뷰만 3,100개가 넘는 젤라또 맛집 당도입니다.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대기가 있는 곳이에요. 맛라인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맛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다른 곳에서 맛보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컵, 콘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두 가지 맛으로 5,500원.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꾹꾹 눌러서 담아주세요. 저는 헤이즐넛 맛인 잔두 이하랑 말라가를 주문했어요. 헤이즐넛은 진짜 미쳤습니다. 안에 씹히는 식감까지 딱!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에요. 꼭 드셔보세요. 말라가는 알코올이 들어있고 커스터드 크림, 화이트 와인, 럼에 절인 건포도가 들어있어요. 은은한 화이트 와인 맛에 크림 맛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건포도도 맛볼 수 있어요. 저는 잔두이야 맛보러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13번째는 소금빵 맛집 밀로밀입니다. 소금버터빵, 바게트 소금빵은 각 5개만 구매 가능. 2,500원 소금빵이 인기 있는 곳으로 오후에 갔더니 종류가 많지는 않았어요. 내부에서 직접 만드시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산 거는 2,500원 바게트 소금빵이랑 버터 소금빵. 가성비도 괜찮죠? 아메리카노는 3,000원이에요. 대부분 테이크아웃해 가시지만 옆에 한 팀 정도 먹고 갈 수 있었어요. 먹고 간다 하면 따뜻하게 해서 접시에 담아주세요. 소금빵은 안쪽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바게트 소금빵. 바게트다 보니 겉은 바삭바삭하고 단단한데 안은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주민분들이 끊임없이 사가시는 곳인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원동 맛집을 아신다면 마구마구 추천해주세요.